잠깐 시청자 퀴즈. 과연 저 둘은 언제 첫 키스를 하게 됐나요? 예. 그때는 못했는데 네.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러 갔다가 네 만나서 오빠의 정말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한테 보여줄게 내가 어떤 남자인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만 오케이 하면 너가 싫어하는 이런 모습들 다 버리고 어. 가겠다. 너 나 잘 모르잖아. 보여주겠다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오, 멋있다. 말이 필요 없어. 내가 행동을 보여줄게. 저기요, 왜냐면... 좀 가만히 계세요. 저기요. 가대지 마세요. 근데 좀 해라. 거기에서 참 여자 마음이 웃긴 게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문을 열고 이제 무안하니까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알았어 뭐 생각해봐. 딱 이러고서 문을 이만큼 열었는데 네. 무슨 영화처럼 제가 아 그럼 보여줘봐요. 저기요. 영악한 것 같습니다. 영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이에요. 지금 저 제가 생각해도 징그러운데 아 보여줘봐요. 그랬더니 여기서 코미디로 바로 바뀌게 그래? 아 진작 얘기하시면서 문을 다시 닫아요. 그러더니 그러면 지금이 3월 달이니까 한 9월쯤에 결혼을 하고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또 계획을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키스는 첫 키스는 안 되냐고. 아 첫 키스는 안 되냐고. 첫 키스는 안 되냐고. 이제 그 얘기 하겠죠. 그 얘기 하겠죠. 그날 보여줘봐. 그날 헤어지는데 고맙다 그러면서 그날도 이제 그냥 기습적으로 저 얼굴 딱 잡더니 그냥 입맞춤을 딱. 그거 뽀뽀잖아요. 조금만 했어요. 네, 굉장히 뭘 기대하시는 거죠? 아니. 별 씨가 하하 씨한테 마음이 있었네. 그쵸? 어느 순간 때? 다시 5년 후에 만나서 하하 씨가 그렇게 세뇌시키고 대시를 할 때 정말 싫으면 여자는요 마음이 안 가면 번호 바꾸지 절대 번호 바꿔요. 맞아요. 데일러도 안 가요. 기도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있어요. 마음이 있었네. 그리고 또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차 타고 오면서도 먼저 전화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싫으면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하하 씨가 별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렇게 대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이 연예계에서 별 씨의 소문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정말 착하시고. 네. 근데 하하 씨가 죄송해요 하하 씨.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을 봐가지고 여자 부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되게 많진 않아요. 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저렇게 박력 있게 좀 밀어붙이면. 그럼 여자는 그래요. 네, 여자. 결혼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마음 공략할 때 이게 제일 오류가 처음에 잘 보이고 싶으니까 너무 잘해주세요. 그러면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예전엔 이랬는데 변했어 오빠 뭐 식었어 전에 나 처음에 뭐 이럴 땐 이랬잖아 똑같이 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에. 저희 그분께서는 정말 기대치를 확 낮추고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아직도 하루하루 막 감동이에요. 정말 잘해주고 맞아요. 하하씨는 정말 갈수록 멋있어지고 있어요. 원래 멋있었는데 제가 이제야 알게 되고 진짜 아니 근데 하하는 진짜 정말 멋있는 사실... 남자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재수 없게 생각하실 아니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듣고 저희가 판단할게요. 두 분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꼬셔줘서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꼬셔줘서 고마워요 제가 저기요 그 정도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저희가 하라고 하라고 알았어 스스로 끝까지 하지 말았어야죠. 정말 매력적인 별시에 드라마 대사인데요 꼬셔줘서 고마워요. 아니 근데 사실 유혹해줘서 고마워요 와닿지 않아요. 근데 꼬셔줘서 고마워요 와닿아요. 아니 근데 결정적 프로포즈는 결정적인 프로포즈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널 좋아해 나랑 결혼해 이러면서 반지 케이스를 또 딱 꺼내세요. 직원이랑 직원이? 조금 전에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진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말 오랜만에 브라운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거고 강심장도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나오진 않았겠죠.